여러분, 다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다육이 화분 곰돌이 12종 가격은 39,000원. 자, 12종 39,000원 수입 화분 소개해 드립니다. 행복한 꽃그릇에서는 수입 화분, 국내 수제 화분 다양하게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행복한 꽃그릇 자체에서 제작을 하는 행복추 시리즈, 그 다음에 클래식 2021 시리즈인가? 이렇게 화분들을 여러 버전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수입 화분, 가성비 좋고 가벼운 수입 화분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화분의 이름은 곰돌이에요. 곰돌이 12종 39,000원. 자, 그래서 종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여섯 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두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습니다. 자, 먼저 요 화분으로, 요 디자인으로 버섯, 그 다음에 곰돌이가 있는데, 화분의 배색이 베이지 톤하고요.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는 이런 청록색 배색으로 해서 두 가지 종류, 하나의 디자인이 두 가지 색상으로 이렇게 지금 제작이 돼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네요. 자, 화분의 사이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지금 제가 뭔가를 보고서 놀래가지고 우리 짝꿍이 러그를 카페트를 지금 들고 왔어. 자, 가로 사이즈가 15cm, 세로 사이즈가 19cm, 화분의 높이가 대략 6cm 정도 되는 화분의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곰돌이입니다. 밑면 보여드리고요. 화분의 안쪽 모습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요거는 굽다리가 따로 없어서, 자, 이렇게 화분의 물구멍 사이즈 1.5cm로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약간 너무 반딱거리지 않은 광택이 요 화분에서 지금 보면 너무 예쁘고요. 그 다음에 이 곰돌이가 디테일이 굉장히 좋아요. 갖고 너무 귀여운데요. 제가 예전에 이런 비슷한 시리즈로 제가 화분을 구매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약간 조금 퀄리티가 낮았어. 근데 이번에 곰돌이는 퀄리티가 완전 너무 좋고 색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 색상이 너무 마음에 들고, 이건 그냥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에서 보여줬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게 더 예쁘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베이지톤 색상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디자인은 사각 디자인입니다. 사각 디자인. 아, 요것도 곰돌이 진짜 너무 디테일 너무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자, 요거 이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화분 곰돌이 12종 39,000원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가로 사이즈가 10cm, 세로 사이즈가 8.5cm, 화분의 높이가 7cm가 조금 안 되는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 뒷면, 오른쪽, 밑면 화분의 안쪽 보여드립니다. 색상은 베이지 톤하고 지금 푸른 색깔 유하게 발려져 있는 두 가지 버전으로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색상은 푸른색 그 유약을 바른 것 같은데, 이 푸른색 유약이 하나가 있고 없고의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육이 할 때 이 유약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요 화분 너무 예쁩니다. 요 디자인도 너무 좋아요. 둥글둥글, 약간 둥그런 디자인. 가로 사이즈 9.5cm, 세로 사이즈 대략 9cm, 화분의 높이는 대략 6.5cm 높이감 가지고 있죠. 빙그르르 밑면 화분의 안쪽 모습 너무 예쁩니다. 요게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 이거 너무 예뻐. 이 그루터기 같은데 곰돌이가 이렇게 걸터 앉아 있는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 화분? 아, 진짜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 화분은 요번에 다부댁 처음 만나는 화분이에요. 지금 행복한 꽃그릇에서 제가 처음 만나는 화분이고, 우서요 화분은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저쪽 지금 우서요 가방 화분은 제가 기존에 사용을 했었던 화분인데요. 나머지 화분들은 제가 요번에 지금 처음 이제 꽃그릇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화분이고, 아, 이제 특가 화분. 제가 특가 화분 30번 소개해드린 화분은 제가 바론 공방분에서 제가 저걸 사용을 해봤었던 화분인데, 요 화분은 요번에 지금 처음 만났습니다. 가로 사이즈 8.5cm, 화분의 높이가 대략 8cm. 요것도 베이지 톤과 푸른색 계열이 제 두 가지 톤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곰돌이 표현 너무 예쁩니다. 이 유약이 핑크 유약인 것 같은데, 반딱거리는 거를 이렇게 표시를, 그 밝은 유약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또 색상 차이가 나요. 자, 요 녀석도 상단에 프릴감을 가지고 있는 화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번에 화분. 자, 이 화분 사이즈. 자, 가로 사이즈 10cm가 조금 안 되고요. 화분의 높이 8cm. 요거는, 진짜 요 세트는 진짜 대박인 것 같아. 너무 이쁜 것 같아. 네, 그 다음에 요 화분. 요 화분은 전체적인 버섯 모양이네. 귀여워. 버섯 모양. 자, 잉크 사이즈 대략 10cm. 화분의 높이가 7cm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아,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굽다리가 있는 화분은 요 화분이고, 나머지는 다 안진뱅이 화분, 지금 이렇게 연출이 되어 있네요. 자, 요번 시간 행복한 꾸그릇에서 소개해드리는 수입화분, 곰돌이 12종 39,000원. 대박!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요거 진짜 분갈이 해놓으면 힐링 될 것 같아. 자, 저 뒤쪽으로 지금 병품처럼 서 있는 저 화분들 같이 보여드리는데요. 이미 다 소개가 되었습니다. 달래 보여드렸죠? 자, 국내 수제화분 달래 1번입니다. 6종 69,000원. 전면에 보이는 코사지가 지금 랜덤으로 발송이 되고요. 우소요 화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소요 화분 2종입니다. 2만원 지금 소개를 해드렸고, 저 뒤쪽에 지금 있는 요 화분, 여주 봄바람 1번 5종 39,000원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요 롱분 꼬미 화분입니다. 꼬미 롱분, 자, 번호가 22번, 22번, 4종 32,000원 소개해드렸고요. 자, 요 화분은 특가 화분입니다. 국산 주말 특가 30번, 벌써 30번 거지 왔습니다. 30번이고요. 5 플러스 2, 4만원 색상 랜덤으로 발송이 되는 화분 소개까지 다 다른 영상에서 해드렸습니다. 행복한 꽃그릇, 그러니까 다육이를 부탁해 행복한 꽃그릇으로 검색을 하시면요. 재생 목록에서 행복한 꽃그릇에서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원예 부자재 화분들 전부 다 만나보실 수 있고요. 행복한 꽃그릇은 네이버 쇼핑몰 쿠팡, 그 다음에 또 엑스플랜트에도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화분 말고 진짜 다육이 빼고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깔망부터 해서 집게까지, 그 다음에 뭐 프랄린이라든가 영양제라던가 천연살충 살균제까지 모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 소개는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